경기도 의회 제340회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4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새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의회가 제340회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6일 동안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11일부터 24일까지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도와 도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새 예산안도 다뤄집니다.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은 27조 319억 원으로 올해보다 10.9%가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 각종 조례안과 건의안 등 40개 안건을 심의할 계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와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 농가,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이 다뤄집니다. 5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선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도정에 관한 다양한 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공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정원 제한 조항을 삭제한 경기도의회의 선의가 악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가 자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거빈곤의 전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고 차별 없는 삶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하여 물리적 주거 안정과 더불어 심리사회적 안정 및 종합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경기도의회는 6일과 7일 이틀간 도정에 관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